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이곳은 눈물의 섬이었습니다. 오늘은 피란의 땅, 영도를 만나봅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부산에 몰려온 피란민을 오롯이 품은 섬. 영도 입구에 서면 피란의 모든 역사를 지켜본 다리가 있습니다. 영도대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륙교입니다. 다리 역사는 무려 90여 년. 영도대교는 일제강점기에 세워졌는데요. 일본군이 보다 편하게 군사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다리입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다리는 원형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난간과 석축은 물론 가로등도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부산의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죠. 영도다리가 유명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도개인데요. 영도대교는 아시아 최초의 도개교입니다. 그 풍경이 실로 놀랍습니다. 다리가 처음 올라가던 날, 수많은 인파가 모여 도개를 지켜봤죠. 한국 전쟁 당시 영도 대교는 눈물의 다리였습니다. 수많은 피란민이 이곳에서 가족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품어 안은 섬. 가파른 산비탈 한켠.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흰여울 마을입니다. 과연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좁은 골목에 들어선 작고 오래된 집들. 모든 집은 바다를 향해 있는데요. 마을 풍경은 소박합니다.
사실 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이 만든 동네입니다. 좁은 골목을 끼고 빽빽하게 들어선 집들. 실핏줄처럼 이어진 길이 눈물겨운데요. 마을은 그들의 절박하고 고단한 삶을 닮았습니다. 피란민은 척박한 바닷가 벼랑 위에서 간절한 삶의 꽃을 피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그 속에 감추어진 전쟁의 역사. 사람들은 마을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이 가파른 계단에도 피란의 사연이 있습니다. 만머리 계단 중간에 샘이 있었는데요. 물이 귀한 섬에서 주민들은 물을 얻기 위해 이곳을 수없이 오르내렸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 몸 누일 곳이 필요했던 사람들. 영도는 그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출항을 기다리는 배가 머무는 묘박지처럼 영도는 피란민들에게 삶의 묘박지가 되었습니다. 피란의 아픔을 끌어안은 섬. 사람을 품으며 전쟁의 상처를 달랜 영도. 삶을 이어주던 눈물의 땅은 오늘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